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임금체불 시뮬레이션. 바로 시작해보죠. 이거 여기 시작, 처음에 이제 세 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시작, 시스템,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뭐지? 아, 죽으면 이제 공동묘지로 들어가는군요. 시스템은 뭐 이런 거 있고. 자, 바로 시작해보죠. 전척. 자, 당신은 오늘부터 팜 소프트에서 일합니다. 임금은 임금 15만원이야? 아, 주급이 15만원. 그럼 월급이 얼마야? 60이야? 출근은 9시까지. 퇴근 시간은 저녁. 그래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겠죠? 말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회사 사정이 힘들면 임금이 밀릴 수 있다. 이거, 야, 이게 계약서에 쓸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당신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해야. 뭐야 이게.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이게 계약서에 있는 거야? 그래, 두 장 찍는다. 자, 어쩔 수 없죠? 튜토리얼 봅시다. 이 게임의 목적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생존 그리고 사장에게 복수입니다. 게임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 체력이 바닥나면 사망하게 됩니까?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간이 정지하고 선택 또는 확인하면 계속 진행합니다. 정보 버튼을 누르면 자신과 사장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자, 스킬 버튼을 누르면 인형 활력으로 스킬을 배울 수 있다. 자, 아이템 버튼 누르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고, 1배속, 2배속, 3배속. 자, 시스템 버튼 누르면 능력 조절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죠?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자, 역시 첫날인가? 첫날엔 일어나야죠. 뭐야. 자동으로 뭔가 다 하네, 알아서? 자, 현재 이 30만원 가지고 시작했겠네요. 자, 퇴근. 자, 사장의 능력. 뭐 통찰력 다 0이야. 주급 15만원이고 지금 하루에 2만원 정도 썼던 것 같거든요. 이거 쓰면 쓸수록 적잔데? 잉여력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잉여력으로 기술을 익혀봅시다. 아, 이게 잉여력은요, 재무 관련 스킬을 배우긴 기본. 의학계통 스킬. 의학계통을 왜 배워 회사에서? 생활계통 스킬을 배우는 기본. 지식계통. 지식계통으로 배울까? 재무 관련 스킬 배우자 일단. 아, 이거 먼저 보자. 더 있어. 오, 되게 많아 스킬이. 범죄계통 스킬. 초능력은 뭐죠? 그 다음에 육체계통 스킬을 배우기 위한 기본 스킬. 자, 잉여력 올라가죠. 잉여력 올라가죠. 자, 7개인데 매주 가진 돈의 0% 이자를 받는다. 1000원 이하는 절삭한다. 퇴근 스킬. 돈을 던지고 사장이 그걸 줍는 동안 퇴근한다. 아이템 가격이 싸진다. 의학계통. 자 일단 계속 돈을 모아보죠. 뭐를 먼저 해야 되는가. 일단 돈을 모아볼까? 자, 매주 가진 돈 1% 이자를 받는다. 최대 이자 10만원. 그러면은 1000만원이 있어야 최대 이자를 받네요. 1000만원. 자, 돈을 던지고 사장이 그걸 줍는 동안 퇴근한다. 그래, 나쁘지 않아. 자, 금요일 2배속으로 하자. 3배속은 너무 빠르네요. 자, 사장님 퇴근 잘하시네 아직까지. 자, 첫 번째 주가 지나갔죠? 자, 다음 스킬은 일단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악덕 사장이니까 돈 던지기 스킬을 배워봅시다.
주식을 구입할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 주식 구매 나쁘지 않지. 자, 잉여직, 휴식, 아르바이트, 보양 방문. 쇼핑. 쇼핑은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네요. 체력 회복시켜 주고 잉여력 10만 원. 회사 안 다녀도 될 만큼 돈이 많아서 내는 사표. 사용하면 엔딩을 볼 수 있다. 이게 목표네. 매주 토요일 추첨하는 복권. 1등 상금 1000만 원. 오. 구입.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잉여력 증가. 자, 잉여치 탑시다. 잉여력 20 얻었다. 아, 꽝 받았어. 꽝. 예상은 했죠.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자. 엔딩 스킬. 마스터면 사장을 달군 불판에 사제시킬 수 있다. 승소 후 채굴액 400만 원 이상일 때 가능. 그래, 이런 거 좋아 좋아.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쇼핑. 뭐가 살 건 없네요. 일단은 하나 사주고 주식 못 사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아르바이트가 필요할까? 잉여짓 하자. 잉여짓. 집세가 5만원이야. 주급 영원. 주급이 영원이라고? 뭐야? 한 주 정도 돈 없어도 되지? 은행이자 1000원. 자, 잔고 144,000원. 일단 참죠. 일단 참아. 아, 시작부터. 자, 10만이가 33을 팔러 왔습니다. 33을 먹으면 최대 체력이 5 늘어난다. 아, 지금 살 수 없어. 10만원 쓰게 되면 3만 남죠? 퇴근한다. 나는 야근해. 나는 같이 야근해. 어쩔 수 없어. 어떡하지? 야, 택시 타야지. 이거 어쩔 수 없지요. 자, 사장의 친구. 피라미드 회사를 다니는 친구. 사장의 친구가 놀러 왔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사버렸다. 사버렸어. 낚였어. 자, 잉여를 올라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다양한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못 샀어요. 일단은 다른 것도 올려야 될 것 같아. 육체계통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초능력은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범죄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육체계통을 올려보자. 기본 체력을 높인다. 좋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빨라. 하나로 한 1배속으로 하죠. 자, 빚쟁이 사장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 하지만 사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용히 있어야지. 내 돈 아니니까. 야, 퇴근 빨리. 돈 먹어주고. 야, 이거 숨만 쉬어도 돈이구만. 숨만 쉬어도. 자, 잠 자고. 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고. 와, 돈이 금방 나가네. 자, 상인이 물건을 팔러 왔다. 물건 한번 보죠. 자, 복권 하나씩 사자. 복권은 매일매일 사주는 게 인지상정. 자, 로또 당첨돼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란 말이야. 자, 금요일이죠? 야, 불금 왔어, 불금. 야, 돈 또 4만원, 5만원밖에 안 남았어. 자, 일어나서 밥 먹자. 주가 폭락. 망했어. 강도 야채 주식 가격이 폭락했대. 잠깐만, 나 주식을 산 적이 없는데? 그럼 저거를 주식을 살 수 있는 건가? 자,
자, 이번 주말에는 일해야 될 것 같죠? 자, 아르바이트 해야 돼. 10만원 버네. 다 꽝이죠? 젠장. 자, 아, 나 주식을 사고 싶은데? 주식은 못 사나? 어, 이런 게 있으면 자기 대신 안 쳐두고 퇴근할 수 있다. 뭐, 없네요. 주식을 살 수가 없네. 하나 사주고. 아, 주식이 여기 있네. 주식 10만원. 매주 주식을, 주식 가격, 10% 배당금을 받거나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아, 이번에도 안 준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잔고 8만원 있죠? 일단 참아주죠. 이거 결국 다 임금 체불된 것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아줍시다. 참아서 일을 하자. 자, 방문 한 면. 이거 주식 하나 사주고. 오케이. 잘 가세요. 주식은 하나밖에 못 사나봐요. 자, 인계력 올라가죠? 자, 3주째 화요일. 아, 이제 화요일이 진짜 힘든데.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진짜 힘든데. 아, 갑자기 조퇴한다. 아, 아프다고. 야, 이거 인간의 권리로서 몸살이 나면 쉴 수 있지. 조퇴한다. 아니, 이 자식이. 아. 퇴근하기 위해서는 퇴근 스킬을 익히거나 퇴근용 아이템 구입 또는 고향을 방문해서 아는 친척을 늘려야 된다. 아씨, 옛다 돈이다 씨. 3 이상 나오면 성공. 안 돼! 아씨, 안 된대. 아씨, 이 더러운. 아씨, 퇴근한다. 아니, 아이씨, 돈이다, 씨. 3 이상 나와라. 오케이. 퇴근했죠. 자, 잉여력. 자, 잉여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주식 하나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배당이 생긴단 말이야, 매주. 어, 주가 폭등. 현재 가격 11만원. 내가 산 주식이 뭐지 근데? 자, 퇴근. 좋아, 잉여력 올라가고 있어. 잉여력 올라가고 있어. 목요일 왔어. 좋아. 자, 목요일까지 왔고. 어, 뭐 사장 없어. 어, 방문 판매원. 이번에는 또 주식 하나 또 있을 거네요. 건어업 주식. 아, 저 11만원이네요 잠깐만, 나 주식 하나 또 있는데 이거. 이게 주식이 이게 두 개구나. 판매를 할 수 없어. 판매하긴 좀 그렇죠. 기다려. 복권이나 하나 사자. 자, 돈이 이제 9,000원밖에 없거든요. 어떡하지? 나 이제 퇴근. 아니, 이 자식이. 돈이다 씨. 자, 3 퇴근 가능이죠? 자, 돈도 안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 잠깐만, 나 회사 내일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돈 영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오늘 쉰다고 말한다. 아씨, 진짜 아파서. 진짜 아파. 4 이상? 제발. 야, 좋았다. 아, 체력 소모가 커진대. 돈이 이제 없어지면. 자, 아, 쉬는 날. 자, 잉여짓 한번 해주고. 자, 이제 돈이 부족하거든요. 아사까지 19끼 아르바이트 해야 돼.
좋아, 나쁘지 않아요. 자, 계속 휴식.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출근해야죠. 출근해야지, 뭐, 씨. 인생이 뭐 흙수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돈 벌려, 돈은 주긴 주는 거야? 이 자식들? 아, 이거 일해야 되는데, 오늘. 알바 뛰어야 되는데. 자. 어, 이 광고가. 자, 간단히 봐주고. 자, 주식 배당 10,000원. 잔고 43,000원. 돈 없어. 자, 이번 또 안 줬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엔딩 스킬. 자, 엔딩 스킬도 올려주기 전에, 기본 체력을 올립시다. 아, 기본 체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기본 체력 올립시다. 좋아.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재밌네요. 이거 어차피 엔딩 볼 때까지 한번 가보죠. 자, 수고했어요.